말도 하나도 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안에 입고 있는 이 목폴라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딱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제가 성인 여성용 페이크 터틀넥 만들기 무료 패턴과 함께 튜토리얼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동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만 따뜻해도 진짜 많이 따뜻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 어제 굉장히 펄펄 한방눈이 내리고 오늘은 최고 기온도 영하 4도, 5도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가 요즘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 터틀넥 옷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번에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아이 어린이집 등원할 때 입혀줬었거든요. 아이가 답답해하진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루 종일 잘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사이즈로 아동용 페이크 터틀넥 패턴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동복은 사실 정식으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과 그리고 상품 판매 페이지들에 나와 있는 그 상세 사이즈, 그리고 제가 어른 옷을 만들 때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아동용 패턴을 만들어 봤는데, 다른 페이크 폴라티 파는 그 판매 페이지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이즈표를 좀 참고해서 만들었고, 다른 판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연령별 추천 사이즈는 스몰은 약 3세에서 5세, 그리고 미디움은 한 6세에서 8세, 그리고 라지는 9세 이상 착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27개월을 막 넘었는데 스몰 사이즈를 만들어서 입혀봤는데 괜찮게 잘 맞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미디움이나 라지를 따라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즈가 어땠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성인용 만들고선 댓글에 덕분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데에도 좀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가끔 제 작업들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그런 글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는 신축성이 사실 굉장히 좋은 원단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30수 후라이스 원단, 하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단이죠. 레이온 스판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30수 후라이스 원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리아스 같은 소재고요. 30수는 사실 조금 얇더라고요, 겨울에 사용하기에. 그래서 20수나 10수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후라이스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만들면서도 조금 늘어나고 입으면서도 잘 늘어나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패턴과 대본이나 살짝 늘어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온 스판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굉장히 쫀쫀해가지고 신축성은 엄청 좋은데 또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도 정 사이즈대로 잘 나왔고, 아이가 입었을 때 혹시나 너무 쫄려하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하루 종일 잘 입고 있더라고요.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소재가 아니어도 신축성이 좋은 원단으로 만드셔야 이 목이 잘 들어간답니다. 그냥 일반 티셔츠 같은 원단은 신축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면 100% 이런 거는 조금 신축성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아이 내복 이렇게 뒤집어서 케어랍을 보시면은 혼용률에 면 95, 스판 아니면 폴리우레탄 5%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면이지만 스판이나 폴리우레탄이라고 혼용률에 같이 적혀있는 소재가 이 신축성이 아주 좋은 원단이랍니다.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원단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혹시나 여러분은 뭐 아이가 못 입는 내복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리폼하셔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단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정겨운 산타 이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는 선물, 이 페이크 터틀넥. 물론 저는 이제 패턴만 제공해드리고 만드시는 거는 엄마, 아빠, 할머니, 뭐 이모님, 고모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패턴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러 가보실까요?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패턴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스몰, 미듐, 라지 중 원하시는 사이즈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줄 거예요. 출력 후 패턴이 실물 사이즈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시려면 제가 패턴에 그려놓은 3cm 체크박스가 3cm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잘 맞으면 제대로 출력이 된 거랍니다. 이제 패턴을 잘라줄게요. 저는 신축성이 아주 빵빵한 30수 후라이스 원단을 준비했어요. 원단을 결선, 길이 방향으로 접어줄게요. 원단을 놓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전에 만든 성인 여성용 페이크 목폴라 만드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원단은 패턴이 올라갈 정도로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턴의 동그란 골표시를 원단의 접힌 부분에 맞춰 놓아주세요. 그 다음 문진 같은 무거운 걸로 고정해줍니다. 페이크 목폴라라 안 그래도 작은데 저는 특히나 제일 작은 사이즈로 했더니 원단이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제 초크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 그려줄게요. 넥밴드는 양념 넣지도 잊지 않고 표시해주세요. 이제 문진과 패턴을 다 걷어줍니다. 두 장의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고정해줄게요. 그 다음 두 겹을 한꺼번에 잘라줍니다. 이제 앞중심, 뒤중심, 옆목에 가위로 3mm 정도 살짝 가위밥을 주어 너치 표시를 해줄게요. 재단이 순식간에 끝났죠? 이제 봉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뒷판의 겉면 위에 앞판의 겉면을 올려놓고 양쪽 어깨를 오버로크로 합봉해줄게요. 이때 오버로크로 깎아내는 분량은 0.5cm 정도만 해주세요. 이번엔 넥밴드를 겉쪽에서 반을 접어주시고 마찬가지로 0.5cm 정도만 깎아내면서 오버로크로 봉제해줍니다. 그 다음 넥밴드와 몸판을 합봉해줄 건데 제가 전에 어른 거 만들 때는 넥밴드 시접이 꼬이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몰아서 접어주시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한쪽에 오버로크 시접이 몰려가지고 너무 두꺼워져서 그렇게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넥밴드의 가운데에서 시접을 반만 넘겨주세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됐죠?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럼 도톰한 오버로크 시접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시접이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넥밴드를 반을 접어준 상태에서 넥밴드의 봉제선 부분과 몸판의 겉쪽 뒷목을 맞춰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넥밴드 사이로 몸판을 모두 꺼내주시고 이번엔 넥밴드의 옆목과 몸판의 옆목을 맞춰 고정해줍니다. 이때 몸판의 시접은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목, 앞중심도 맞춰주시고 사이사이 중간에도 길이를 늘려 잡아가며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다 고정해줬으면 목둘레를 한 바퀴 삥 오버로크로 합봉해줄게요. 직선과 곡선을 같이 합봉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이거는 길이를 늘려 맞춰가면서 또 잘라내면서 해야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작업해주셔야 해요. 아래쪽으로도 원단이 씹혀서 같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속도보단 정확성. 실끝은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약 5cm 정도만 남겨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이런 뒤집개나 돗바늘을 이용해서 오버로크 끝을 정리해줄게요. 이제 밑단을 한 바퀴 쭉 오버로크로 정리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어깨선은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이제 밑단 시접을 안쪽으로 한번 접어서 쭉 상침으로 마감을 해줄게요. 그래야 겉쪽에서 오버로크가 안 보이고 깔끔하게 되겠죠? 제가 모든 영상에서 거듭 강조드리는 귀찮지만 꼭 해줘야 하는 다림질 시간입니다. 이게 신축성 있는 원단이라 봉제하면서 특히 더 우글우글해졌어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깔끔하게 다림질을 싹 해주면 아동용 페이크 터틀넥 만들기 완성입니다.
계단부터 다림질까지 빠르게 작업하시면 30분 컷으로도 가능합니다. 패턴도 굉장히 단순하고 재단할 것도 별로 없고 봉제도 금방금방 끝나죠.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는 또 하나 지금 당장 따뜻해져야 합니다. 정겨운 산타 이모가 주는 이 페이크 목폴라와 함께 모든 아이들도 따뜻하고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